수험생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메가사의 대표이사 손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2014 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일까지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 마감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아마 AB형 선택이 상당수 학생들은 결정되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5등급 이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지금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그 답을 얻어야 되고요. 또 주요 대학들이 수시 원서 마감이 또 6일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대학들은 13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녁이 가장 복잡한 2014 입시에 있어서 답을 찾는 정말 소중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시에 대한 정확한 지원 전략을 잡아야만이 또 AB형 선택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메가스타디가 완전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오늘 봤던 9월 모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난이도는 6월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특징은 AB형에서 특히 B형 부분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EBS 반영이 작년과는 약간 양상이 달라졌다. 완전히 똑같이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응용하는 형태로 간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EBS 반영 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B 같은 경우에는 A로 많이 이동할 경우에 변별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문의 선택도 EBS를 벗어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모평에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B 같은 경우는 약간 쉬워졌지만은 이 부분도 실제 수능에 있어서는 그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번 그 가채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A형의 경우에는 2013 수능하고 6월 모평보다는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특히 과학지술 제재 문항이 약간 까다롭고 EBS 연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됐고 6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EBS 교재 외에서 출제되었던 측면이 좀 있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작품을 시각자료로 제시해주지 않아서 수험생들이 다소 약간 어려웠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학은 A형은 작년 수능과 6월 모평과 비슷한 난이도였는데 B형은 6월보다 조금 쉽게 출제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B형에 있어서 최고 난도를 보였던 기하 벡터가 조금 쉽게 나온 것이 원인이지만은 이번에 A형에서 약간 어렵게 출제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난이도를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가 역시 올해 입시에서는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A형은 작년 수능보다 좀 쉽고 지금 A형을 보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6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B형은 작년 수능이나 6월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빈칸 B형 같은 경우에 빈칸 추론 문항이 좀 늘어났고 작문 및 빈칸 유형에서 다섯 문항을 3점 문항으로 배치했다는 변별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시험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수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6월, 9월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예상을 하셔야 되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6월, 9월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던 부분이 실제 수능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신유형이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6월, 9월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응시 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월에서 9월 오면서 조금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재학생들이 6월에는 57만 명이 봤는데 9월에는 56만 명 정도에서 1만 명 정도 줄었죠. 이거는 실업계 학생들이라든지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수능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 가면 조금 더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N수생들은 7만 3천에서 8만 1천으로 한 7,700명 정도 늘었는데 저 숫자는 마지막 수능 원서를 접수하면 약 14만 명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능 응시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13학년도에 인문이 37만, 자연이 26만 정도 봤는데 올해는 36만과 25만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만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응시자가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서 약간 수월하지만은 그러나 수도권 이상의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올해 입시는 AB형이라든지 아직 간소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단계에서 아주 복잡한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대입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오늘 밤에 정확하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답을 찾았을 때 올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AB형 선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이탈자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B형에서 A형으로 한 9,000명 정도 이탈했고 넘어갔고 수학이 B에서 A로 3만 1천 역시 영어가 4만 8천명 정도가 B에서 A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6월 모평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17.6 대 81.9 18 대 82%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5 대 75 정도가 됐죠.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어 B 선택한 학생들이 등급이 팍팍 떨어지는 사례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가스터디가 애초 예상한 대로 A형과 B형의 비율이 40대 60에 실제로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6일까지 수능 원서 쓸 때 AB형 결정할 때 특히 영어에 있어서 이 부분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참조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국어라든지 수학은 국어는 이 자체가 문이과 개념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요거보다는 또 좀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A로 갈 가능성이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과생들이 B를 선택해서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가 갈 대학이 B를 강제 지정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A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탈을 생각을 해보면 영어가 가장 많이 B에서 A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6일날 최종 AB형 결정할 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B 두 개 A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뭐 B 한 개하고 A 두 개 했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현재 실력에 맞도록 이것을 가장 잘 조합했을 때 과감하게 전환했을 때 훨씬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아마 여러분들이 메가사에 들어와서 가채점 서비스를 받았을 건데요. 저희의 가채점 서비스가 가장 정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마 오늘 밤 12시 정도에 나오는 최종 과목별 등급컷이 실제 9월 등급컷과 일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6월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보면요. 6월 모평에서 우리가 1등급에 있어서 국어가 1점 더 높게 나왔고 영어 A가 1점 낮게 나온 거 외에는 정확하게 등급컷이 맞았죠. 2등급에 있어서도 영어 B가 1점 낮게 나온 거 외에는 다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수가 가장 많은 메가스터디의 예상 등급컷이 가장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혹시 가채점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오늘 라이브 이
특강이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현재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타를 믿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에 있어서 최종 지원 전략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할 때, 일단 현재 수시는 최저학력이 뭐 학생부든 논술이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의 최종 기준은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맞추면 원서를 놓고도 시험치러 갈 수도 없고, 학생부를 넣는다 하더라도 학생부가 우수한 학생이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셔야 될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첫 번째는 작년에 실패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학생이 9월 모평에 국영수 탐구가 3.2, 3.2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의 2등급 두 개를 보면 수학이 90점, 이거 아슬아슬한 거죠. 그리고 탐구도 91. 그러니까 크게 여유가 없는 2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2등급 두 개는 확보했고, 외국어도 요거 국어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2등급으로 만들면 2등급 3개까지도 가능하겠네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학생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2등급이 안정적으로 2등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92, 3, 95 이 정도 나와야 안정적인데, 왜냐하면 최종 단계에 가는 것 같으면 공부 못한 애들이 더 빠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현재 아슬아슬한 2등급인데도 2등급 2개 확보했다, 외국어까지 올리면 2등급 3개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수시 지원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연세대 3개 2등급 이것도 한번 써보고, 중앙대 3개 등급 합이 6 되는 것도 내가 앞으로 요게 지금 3개 합치면, 현재 3개 합치면 7이니까 하나만 올리면 6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고, 근대 고려대 한양대는 2개 2등급 만족했네, 홍익대는 2개 2등급 2개 등급의 합이 4니까 그래서 현재 이 2개는 만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앞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학생이 원서를 조금 무리하게 쓴 거예요. 무리하게 썼는데 지금 성적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2등급에서 외국어를 올리려고 예를 쓰다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수능에서 3332가 나온 거예요. 이 학생이 보면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백분위 총점이 343에서 349.5로 좀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는데도 수시에 있어서는 완전히 참패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요구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죠. 그래서 이 학생은 수능 최저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서 논술 보러 가지도 못했고, 물론 연대는 보러 갔겠고요, 수능 전이니까. 나머지는 시험을 쳐도 논술을 만점 받아도 얘는 합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런 성적을 놓고 나는 최저학력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자, 앞에서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응시 인원이 준다. 특히 공부 못하는 실업계 학생이라든지 또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은 빠지고 N수생들이 더 들어온다. 그리고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도 마지막에 반수해서 한 번 더 시험 보는 이런 경향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2등급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건 아주 잘못된 전략이다 하는 것을 예로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수시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최종 한 3단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3단계 점검의 내용이 뭐냐? 제가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자기 성적을 가지고 6월, 9월 모평 성적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실제 자기가 수능에서 얼마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특히 등급이 얼마 나올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일단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자신의 예상 수능 등급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대학에서 제시한 거, 뭐 2등급이 2개 있어야 된다, 2등급이 3개 있어야 된다, 등급 합이 6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계는 전형별로 지원 가능 대학을 찾아 최종 선택을 해야 된다. 결국은 3단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현재까지의 자기 성적을 가지고, 특히 6월, 9월 가지고
실제 수능 점수를 정확하게 예상,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여러 대학과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비교 우위가 있고 가능한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자, 예상과 비교와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수시지원에서 여러분들이 3단계로 거쳐가야 할 전략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3단계 전략을 가지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부 아주 우수하죠. 1점부. 그리고 3학년 때 내내 반장을 했어. 봉사활동도 40시간 이상 했고, 또 방송반의 아나운서까지 해서 스펙도 갖추어져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6월 모평에서 2332, 9월에서 2332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이 학생은 잘 봐보십시오. 6월, 9월에 다 2등급 나온 것들이 90, 93, 91, 94. 그러니까 저걸 아전인수로 생각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면 1등급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정도에서 1등급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느 정도 2등급은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등급이 2개 확보된 여학생이고 학생부가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2등급 2개 확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비교를 처음에 예상을 해봤죠. 자기가 이 정도면 2등급 2개는 확실히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이런 예상은 정확한 예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전형에서 숙명여대나 고려대, 한양대, 동국대, 인하대, 홍익대, 국민대 이런 대학들이 100분위 뭐 합이 180, 2개 2등급 이런 2등급 2개 영역 합이 4 이런 여러 조건에서 얘는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2개 2등급 고려대, 한양대, 그 다음에 2개 영역 등급 합이 4 동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한국여대, 카톨릭, 홍익대 등급 합이 5 경희대, 건국대까지 자기가 해당되는 학교들을 쭉 서칭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여기에서 쭉 보니까 지원 가능 대학이 학생부와 논술 전형인데 요걸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최종 요렇게 6개 대학의 원서를 썼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수능 전에 보는 홍익대의 학생부 전형을 1차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동국대와 숙명여대는 요거는 원서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대학들이 언제 원서를 접수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개 학교는 수능 치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치고 나서 얘가 수능이 더 잘 나오면 안 넣어도 되는 거고 좀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도록 한 두 장의 카드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여섯 장을 한 번에 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두 개는 남겨둬야 된다. 이거는 뭐 제가 2월 말 설명에서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경희대가 이 학생한테 좀 맞는 거예요. 얘가 보면 수학이 조금 약하잖아요. 수리논술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조금 피해야 되겠죠. 요게 또 같은 대학에서도 단과 대학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희대의 논술 우수자가 자기하고 논술에서 궁합이 맞더라는 거죠. 모의고사를 치보니까. 그래서 경희대를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와 한양대학은 이거는 또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11월 16일 같은 날 봐요. 같은 날 보는데 어떻게 원서를 씁니까? 하지만은 거기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오후에 보고, 얘가 문과죠. 지금 보면 수학 A를 하고 영어 B 한 거 보면 문과라는 거 알 수 있고 국어 B 한 거 보면 그죠? 한양대는 오전에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양대에서 논술 보고 점심은 퀵서비스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날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오후에 이화여대를 보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자, 지금 입시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하면 아주 정말 훌륭한 지원이 되고, 얘가 학생부가 1.9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술 전형은 운이 좋으면 붙고, 왜냐하면 얘가 우선 선발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대 1에서 100대 1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논술 문제 자체가 궁합이 잘 맞고 또 모의고사를 치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싶은 데를 전략적으로 지원한 거고, 또 같은 날 지원해가지고 그럼 두 개 지원 같은 날이 걸린 경우는 경쟁률이 약간 낮을 수도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잘 지원한 사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상, 비교, 마지막 선택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시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현재 나의 성적이 실제 수능에서 몇 점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무리하게 절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최저 학력에 그 통과하는 대학들을 잘 서칭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하고 궁합이 맞고 자기의 학생부 성적이라든지 여러가지 비교과라든지 이런 데서 비교 우위가 있는 대학을 지원했을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자기가 뭐 가고 싶은 대학을 대충 정해놓고 그 대학 중에서 아 여기 지금 내가 수능 등급이 조금 모자라니까 요거는 올리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재수하는 겁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학생들이 재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서를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그러니까 선택을 지금 제일 1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걸 맞추고 요거는 내가 올릴 거다라고 상당히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는 학생 같지만은 이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70% 80% 학생들이 재수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수시라는 것은 정확한 전략을 갖추지 않으면 실제로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를 잘 따라서 이 예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6월 9월 가지고 실제 수능 성적을 한번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원 포인트 1에서 수능 이후 원서 접수하는 일부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 자, 우리 특히 재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을 좀 제가 많이 쓰기를 권유합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합격의 비율보다는 학생부 전형의 합격의 비율이 재학생이 훨씬 높다 하는 걸 6월 모평 설명회 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가 어느 수준이 되는 애들이 중복에서 쓰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논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 원서 접수하는 일부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을 위해서 2개 2등급을 못 맞출 경우도 또 대비해서 원서를 일단 한두 장 정도는 남겨두면서 자기의 마지막 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6장 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지원 포인트 두 번째, 논술 전형은 기출이나 모의 문제를 찾아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집중해야 된다. 자신하고 궁합이 맞는 대학을 잘 찾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포인트 3, 대학별 고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서 겹치지 않게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오전 오후는 겹치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원 포인트 3개 한두 장 꼭 좀 남겨두기를 바란다. 그리고 논술 전형을 볼 때는 그냥 내가 자격이 되네 대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의고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 내한테 유리한 대학이다.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수학이 약하다 하면 그 몸은 100%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수시 지원을 잘 하셔야 됩니다. AB형의 선택에 비해서 수시를 먼저 이야기해 준 거는 여러분들이 9월 6일까지 써야 되는 대학, 13일까지 쓰는 대학도 있지만 수시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전략이 잡혀야 최상위권 학생들은 AB에 고민이 없지만은 지금 3, 4등급 밑으로 걸리는 학생들은 결국 수시에서 또 그 대학이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것들 또 내가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감하게 B에서 A를 돌릴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 전략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올해 입시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AB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 점검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오늘 이 라이브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또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나는 AB형 관심 없다 하는 학생도 있을 건데 또 더 많은 학생들은 AB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영수 등급이 평균 3등급 이상일 때는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B 두 개, A 하나로 그대로 간다. 4, 5등급인 학생은 목표 대학의 반영 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해야 된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굳이 B를 강제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는 A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등급도 좋고 점수도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목표 대학의 반영 방법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 4, 5등급 학생은. 그 다음에 유불리에 따라서, 자, B에서 A로 옮겼을 때 얼마나 유리할 거냐, 그건 뒤에서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자, 이제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나는 B 두 개 할 거야. 이거는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의 등급을 받쳐주는 역할밖에 안 하겠죠. 내가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의 등급을 유지시켜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냐. 그래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가감하게 A3개로 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동안 해온 관성이 있어서 잘 못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가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균 한 5등급, 6등급 나오는 애가 인서울 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꼭 그렇게 상위권 대학을 갖고 싶다면 올해 조금 A를 해서 올려서 수도권 정도 가고 한 번 더 도전해서 내년에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지금 두 달 조금 더 남은 시점에 기적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기적은 일어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형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수험생은 어떤 학생인가? 영어 B를 필수로 하는 대학들을 선택하겠다면 A로 전환하면 안 되겠죠.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지방국립대, 수도권 일부 대학,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을지대 등 이런 대학들은 영어 B를 필수로 합니다. 그런데 영어 A를 선택해도 되는 학교는 경인교대나 광주교대 같은 이 교대에서 선택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수도권 대부분 대학이나 나머지 지방대학들은, 그러니까 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갈 만한 대학들은 영어를 A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기준을 가지고 A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B를 강제 지정하고 있는 대학이 전국에 몇 개냐, 70개인데 70개 대학이 반드시 1등부터 70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게 거의 해당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집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15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요걸 경쟁률이 한 1.5라고 보면, 1.5대 1이 실질 경쟁률이 1.5대 1이라면 23만 천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기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9월 모평에 보면 48만 명이 영어 B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3만 천등 안에 들려고 하면 상위 48%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B 지금 오늘 시험 영어 B 본 학생들 중에서 50% 밑에 애들은 사실은 영어 B를 끝까지 선택하는 것은 그건 좀 도박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영어 A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상위권 학생들 내하고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설명에 듣고 진짜 50% 다 가지는 않겠지만은 저기 한 24만 명 정도, 25만 명 정도 학생 중에 한 20만 명이 가버리면 이건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 등급이 다 곱하기 2해야 돼. 나 현재 2등급인데 4등급이 될 가능성이, 5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9월 6일 날 원서 넣고 나서 AB형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올해 입시는 수능의 마지막 어떤 싸움이 가장 치열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하고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상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어 B를 선택하는 학생, 지금 앞에서도 제일 많이 이동할 게 영어 B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학 B고 그 다음에 국어 B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어 B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작년 7월에
올해 입시가 새롭게 바뀌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까 AB형 1년만 시행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예상을 했죠.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고 예상대로 지금 거의 1년만 하고 지금 많은 그런 판도로 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영어가 하나로 되는데, 근데 올해는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거다. 작년 7월부터 이야기했고 2월, 6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비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EBS 반영 자체가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영어비를 EBS에서 지문을 그대로 다 내버리면 이건 변별력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등급이 잘라지지 않는다든지 1, 2등급이 한꺼번에 그냥 거의 만점으로 나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올해 입시에 문제점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출제자들도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영어 같은 경우에 AB형의 비율이 지금 25대 75인데 이게 40대 60 정도로 되면 영어비 출제하는 교수들도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게 영어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수학을 보죠. 두 번째로 애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게 수학인데 수학비를 필수로 하는 게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B로 대부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숨 쉴 때보다 좀 더 앞에 대학까지였는데 물론 일부 여대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주요 국립대학, 수도권 일부 대학, 또 가천대 이런 학교들까지 이제 지금 수학비를 필수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학교는 정시에 가서 수학비 때문에 미달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B 하는 학생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기는 안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올해 일어날 거라고 앞에서도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수학 B 필수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다. 그 다음에 A 선택 가능 대학은 여대라든지 수도권 대부분 대학, 나머지 지방 대학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학 B를 강제 지정하는 대학을 보니까 43개 대학이에요. 이 정원이 이과 중에서 56,800명 정도를 보는데 그럼 이것도 1.5대1로 산정을 해보니까 이과에서 수학B에서 지금 한 8만 5천 명 정도 안에 들어야 여기에 제대로 합격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9월 모평에서 지금 얼마 받냐면 수학B가 약 19만 명 받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45.1%만이 저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수학B를 선택한 애들 중에서도 밑에 50%는 사실은 그것 선택을 계속하고 있으면 역시 상위권 애들 받쳐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꽤 많은 이동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역시 수학B도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수학A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거는 문과의 수학A에 있어서 상위권 학생은 유리합니다. 밑에 애들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문과에서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이과 애들이 그래도 좀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6등급 7등급 받더라도 수학 A로 와서 2등급 3등급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문과에서 수학의 3, 4등급 이하의 애들은 여기에 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특히 이과생들은 자기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분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문과에서 이 중위권 학생들의 수학에 있어서 뭐 대형 참사는 아니라도 한 중소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시의 조건을 만약에 문과생이 잡고 있다면 이건 위험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입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BSA로 일단 가야 되는 학생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분명히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은 내한테까지 영향을 준다. 나비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런던에서 나비가 살짝 오는데 베이징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올해 입시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비 역시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또 하나 빠졌는데 문과의 중위권 학생
수학에 대해서 의외로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국영수 4등급 이하의 성적이라면 A형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B형 필수형식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A형 전환을 고려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국대 교과 성적, 이게 학생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한다면 활용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A를 하든 B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대학들도 있다. 그래서 B형을 필수 지정하지 않았다면 A형 전환도 과감하게 고려해서 전체적인 등급이나 점수를 올릴 필요도 있다. 그리고 AB에 제한이 없는 교대, 이 교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는 그냥 A형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경인교대나 광주교대를 가려고 할 때는 B형을 가지고 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조대학만 딱 노린다면 A형만 3개 딱 지정해가지고 거의 1등급 그리고 만점 수준에 가버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수에 있어서 카트라인은 경인교대나 광주교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A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애들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A형 전환 시 성적 상승 폭이 크다면 A형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난번 6월 설명회 때도 긴급하게 우리가 한번 양지 메가스타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한 35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인데 B에서 A로 갔을 때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B형 영업 B형 응시자들 이제 우리 지금 양지 메가스타디나 우리 재수 학원들은 6월까지는 전부 다 강제적으로 다 B형을 보게 했거든요. 그날 B형 본 애들 중에 저녁 먹고 A형으로 한 번 더 본 애들이 B형 봤을 때 자기 그 본 애들의 평균 점수가 77.3인데 A형으로 바꿔 보니까 90.7이 나오더라. 무려 13.4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급별로 보면 이쪽은 B형이고 이쪽은 A형입니다. 그럼 B형의 1등급인 애가 왜 A형을 봤는지에는 좀 제정신이 아닌데 볼 필요 없는데 이건 당연히 100%죠. 2등급도 당연히 1등급이 나오고 3등급 B형으로 6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은 애가 보니까 1등급 받은 비율이 94.3%, 그 다음에 2등급이 5.7%, 3등급은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등급 정도의 영업비를 받은 애가 거의 95%는 1등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4등급 받은 애도 78.6% 1등급, 2등급이 19.4%. 그러니까 4등급을 받아도 대부분 1, 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5등급도 1, 2등급 내지는 약간 잘못하면 3등급이지만 1, 2등급의 비율이 약 80% 가까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18%밖에 A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A형에 좀 문제도 쉬웠고 A형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번에 이제 25%까지 늘었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는 약 40%까지 는다라고 가정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명히 영업 B를 선택한 학생들이 4, 5등급에서 A로 가면 2, 3등급 안에는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B등급에서 뭐 1, 2, 3등급 별 해당이 안 될 거고 이 애들은 안 옮길 건데 옮기면 무조건 1등급 나온다. 4등급 정도 나온 애는 거의 2등급 이상은 나온다. 5등급은 3등급 이상 나온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측면을 고려해서 약 7등급 받는 애도 4등급 이내는 나올 가능성이 한 90%다. 제가 조금만 더 하면 한 3등급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등급이 낮은 애들은 9월 6일 원서 쓰기 직전에 잘 선택해서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과감한 선택에 대해서 나머지 B형 선택자들은 엄청난 또 경각심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은 65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수시에도 합격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입시는 정시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완전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5일 동안 우리는 이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등급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수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등급을 잡아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올려서 총점도 올려야 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중상위권 학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두 개의 영역의 등급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영역별 편차가 이렇게 클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3535 또 이 학생은 5353 뭐 이래 3535 5353 요거는 문과고 요거는 이과니까 그렇겠죠.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과의 국어B하고 영어B 여기에 전력 투구해서 2등급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얘는 가능성이 있죠. 85니까 11% 안에 들면 되니까 89 안에 만드니까 요 91 만들었죠. 88인데 92 만들어서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수학 A는 별로 변화가 없죠. 5등급 워낙 많기 때문에 별 공부 안 해도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탐은 요거 두 개 집중했는데도 오히려 한 등급 올랐습니다. 왜 오르느냐? 국어가 올라가고 영어가 자신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약간 덜 한 과목도 올라가고 실제 수능 당일날 시험을 칠 때 내가 아, 요 두 개는 해결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시험 칠 때 심리적으로 업되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실력 발휘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학생들 영역별 편차가 있을 때는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올려서 수시와 총점의 정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이과도 이과 학생도 예를 들면 게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수학과 같다면 약간의 경쟁력이 있죠. 83, 86. 요걸 90, 100분이 넘습니다. 90에서 2등급, 2등급 만들었고 요 두 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자, 요런 정도로 하면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1차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인문계에서 논술 전형을 쓴다고 할 때 두 개 영역이 2등급 안에 들 확률이 문과 학생들 중에 14%밖에 안 됩니다. 문과 응시자 중에 올해는 저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10%밖에 2등급 두 개를 못 맞춘다고. 지금 2등급 두 개니까 쉽게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많습니다. 2등급 두 개 맞추는 게 한 10%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급 합이 4만 되더라도 한 15% 이화여대 홍익대까지 되기 때문에 우선 2등급 두 개를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그것도 2등급에서 좀 더 1등급에 근접하는 정도로 만든다면 수시 안 되더라도 정시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두 개가 18.2% 정도. 두 개 영역 2등급 받는 애가 자연계 중에서 18%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올해 15%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등급 합이 4만 되더라도 요런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이거는 33이네. 33이 둘 다 그죠? 인문계 문과. 자, 요런 학생들은 이 우리 33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3이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하고 영어를 올려야 됩니다. 국어하고 영어를. 왜? 정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얘가 2등급 두 개를 만들어내면 좋지만은 요것도 지금 2등급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전부 다 얘가. 그렇죠? 그러면 요걸 2등급에서도 3등급에서도 높은 3등급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일단 등급 합이 6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시에서 승부를 볼 수도 있고 정시 갔을 때 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과는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과 33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과 33이 얘도 지금 2등급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백분이잖아요. 그렇죠? 89에 근접하는 게 거의 없잖아. 이럴 경우에는 수학과 가탐에다가 경쟁력을 높여주면 지금 이 학생들 둘 다 보면 백분위 총점이 321에서 333 322에서 332 한 10점씩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시에서 운 좋게 붙거나 안 되면 정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적 편차가 큰 학생은 경쟁력 있는 걸 더 끌어올리면 낮은 것도 안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특징 없이 비슷하게 나오는 학생들은 문과에 가산점을 주는 과목에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과는 이과에 가산점을 주는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시는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탐구가 올해 또 상당히 변수가 되는 입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세 개 보다가 지금은 두 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딱 두 개만 찍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보다는 등급받기 어렵죠. 작년에는 세 개 하면서 한 개는 만약을 대비해서 하니까 그건 조금 낮으니까 낮은 애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이거는 이제 딱 선택할 것만 가지고 경쟁하기 때문에 상당히 등급받기가 작년보다 어려워졌다. 이건 재수생들은 실감을 할 겁니다. 재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또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사과탐이라는 과목은 난이도 조정이 해마다 실패합니다. 해마다 실패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2학년도에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만점을 받았는데 100분에 97밖에 안 나와.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1등급 컷이 만점이에요. 그리고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등급이 됐어. 근데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이 됐단 말이야. 87.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점을 받고도 백분위가 97, 한 개 틀려도 87 이렇게 되니까 백분위 반영 대학에 가면 한국지리 선택하면 이건 아주 치명타를 입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2등급 등급 맞추려고 했던 애가 두 개만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탐구 과목에 있어서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한 과목에 대해서는 만점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반대로 2012년도에 근대사가 어렸어요. 한국 근현대사가. 그래서 여기는 2등급 컷이 42점밖에 안 됐어. 이게 5점이나 차이 났잖아. 그렇죠? 이런 데는 한 두세 개 틀려도 괜찮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내가 선택한 과목이 이렇게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지구과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생물2가 1등급 컷이 원점수 44, 2등급은 39, 한 4개 틀려도 2등급이 됐어. 근데 내가 선택한 과목이 지금 지구과학처럼 될지 생물처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자기가 특히 경쟁력이 있는 과목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만점까지 가는 것이 지금 입시에서 탐구에 대한 전략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과에 있어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제2의 국어나 한문을 반드시 응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이걸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 수시에서도 활용되고 정시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은 제2의 국어나 한문을 응시하라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잘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작년까지는 국영수 탐구 이렇게 네 개를 할 경우에 두 개 과목에 2등급 하면 만약에 사탐이나 가탐이 들어가면 과목 두 개의 평균이 2등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한 개만 가지고도 인정해주는 대학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성대라든지 인천대, 외대 이런 중앙대 이런 학교까지 해서 그러니까 한 개만 과목 한 개만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 인정해주니까 근데 그걸 노렸는데 그게 너무 쉽게 놓으면 두 개 틀리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끝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탐구는 더더욱 한 과목 만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9월 이후 내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응시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못한 애가 빠지고 잘한 애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성적은 대체로 하락한다. 이 설명은 여러 번 앞에서도 했습니다. 집단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지난 6월 설명회 때는 메가스터디 회원을 가지고 했고 오늘은 좀 더 현실적으로 메가스터디 작년도 재수 정규반에서 성적이 파악됐던 약 6,000명 정도의 학생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채점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니까 인문계는 37.6%는 그래도 성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 10%는 유지되고 하락은 52.6%. 역시 떨어지는 애들이 많더라. 그거는 시험 응시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력 유지하면 떨어질 확률이 반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보면 상승이 41.6, 유지가 9.4, 하락이 4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다? 한 50% 정도는 분명히 지금보다 성적이 떨어진다. 그냥 실력 그대로 유지하면.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마지막 65일에 정말 제대로 질주한 학생들은 한 40%는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오늘 밤 라이브 특강을 듣는 우리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집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점수 대별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60점 이상은 9.2, 320점은 16.4, 280점 이상은 20점 정도 올라가더라. 그런데 또 올라간 학생 중에서 많이 올라간 30%는 이렇게 비약적으로도 올라가더라. 특히 280점 이하의 학생들은 지금도 100분위가 40점이나 올라간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이런 정도 올라가는데 이과에서도 비약적으로 올라간 애들은 약 30점, 41점 올라가더라.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비약적 상승자에 들어가서 남은 두 달 정도의 시간에서 50%는 떨어지지만 실제는 더 떨어집니다. 한 60% 떨어져요. 60% 떨어지는데 나는 그 집단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비약적 상승자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감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계는 수학과 영어 성적은 수학 영어는 그동안 오래 해왔고 이건 어느 정도 실력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 AB형 나누기 전을 기준하면 유지 비율이 높아요. 올해는 이제 AB형에 따라서 결국은 하락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상 수학이나 영어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지 비율이 빨간 건데 높죠. 유지 비율이 높지만 이 국어라는 과목은 봐보십시오. 360점 이상도 16%밖에 유지가 안 돼요. 320점 되는 9%. 국어라는 과목이 엄청나게 성적이 요동친다. 그거는 입시를 치러본 우리 학부형들은 또 자제들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수능은 1교시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교시에서. 그래서 남은 기간에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탐구도 의외로 성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연계도 보면 영어 성적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유지되고 나머지는 변동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가나 이렇게 하면서 가에서 나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거는 좀 반영된 거고요. 여기서도 국어나 탐구는 유지 비율이 낮죠. 상승 하락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수능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1교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실 첫 시간에 국어를 자기 성적보다 훨씬 더 잘 받고 만점을 딱 받으면 자신감이 딱 넘치겠죠. 그럼 어려운 2교시 뚫고 나가고 2교시까지 해결되고 나면 야 이거 인터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대박이 눈에 보이네 우선 선발에 들어가겠네 이렇게 되면 3교시에 탄력 받고 그러면 여유 있게 4교시 끝낼 수 있다. 그래서 1교시를 잡아서 4교시에서 활용 점점 하라. 자 여러분들 1교시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국어가 의외로 성적 변화의 폭이 심하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영어를 너무 이야기해서 영어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수능에 가까이 갈수록은 결국은 국어에서 성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일을 26년째 하면서 26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수능에서 승리하려면 1교시에서 결판내야 된다. 그래서 수능 마지막 한 3주 전부터는 국어 공부 시간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활용 점점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65일 동안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정말 최고의 결과를 보인 사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 장명도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했던 이신범 학생인데 이 학생 보면 고3 때 4.121, 356.5입니다. 이 애는 1교시를 망치는 바람에 사실 공부를 그렇게 못했던 애는 아니에요.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죠? 요 1교시 망쳐가지고 재수한 학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 385점 2.121 나왔는데 재수한 학생들이나 고3들 중에 이런 학생이 많아요. 9월에 또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 그 얘가 딱 보니까 국어가 문제가 원래 있는 애잖아. 여기 3이 나옵니다.
원위치 가까이 된 거지. 요거 못 치니까 1, 2, 1 똑같이 나와버렸잖아. 이게 절망하고 있었어. 야, 또 재수해도 안 되구나. 그런데 얘가 한 2, 3일 좌절하고 정신 바짝 차렸어. 오히려 이게 자기한테 약이 된 거야. 이번 9월에 시험 망친 학생들 이거 큰 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잘 봤다고 떵떵거리는 학생들 수시가 온데 눈에 다 보인다 이러다가 바로 재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정신 차리고 다시 밀어붙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아주 훌륭한 점수가 나왔죠. 100분이 99, 이거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100, 외국어 97, 그 다음에 탐구 98, 1등급 쫙 갈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느냐, 작년도 수시 지원을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논술 지원 원서는 없거든요. 수능 성적 딱 받아보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논술 시험 치러 하나도 안 갔어. 저 붙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정시에 고대 인문학부에 붙었다. 그래서 수시는 봄에 지나지 않은 학생입니다. 물론 봄용 좀 냈어. 원서비 뭐 7만원, 8만원 냈어. 우리 봄이라는 게 보험료 내고 보험금 안 타는 게 낫지. 보험료 내고 보험금 탈 겁니까? 그럼 일찍 죽을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를 보험으로 삼을 정도로 수능을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심범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이 학생은 광주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공부했던 임상혁이라는 학생인데 제목이 뭐죠? 포기하지 않았던 나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실 이 학생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고3 때 수학이 48%, 5등급이에요. 5등급 2533. 자, 6월에도 2311.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수학은 조금 올라갔어. 9월 2311.5, 그 2311 정도죠. 결국 수학이 계속 48, 81, 88. 그 88이니까 이게 이제 2등급까지 눈에 보이죠. 이거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르지만 등급은 5, 3하면 비슷하게 보이잖아. 48, 88은 차원이 다른 수학을 끌어올린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쫙 한 결과 얘가 1112를 딱 받아버립니다. 자기 성적 상승 추세를 지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학을 밀어붙이고 최고의 결과를 내서 이 학생은 어떻게 됐느냐,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겁니다. 예, 고3 때 이런 성적 가지고는 수도권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한양대의 인기학과까지 가는 그런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5일에 이런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고3들도 열심히 해주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으로 학생부를 살린 수시에서 성공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재수생들이 성공한 겁니다. 재학생들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양지메가의 정유경이라는 학생은 4524 뭐 이런 성적이면 희망 없다 하지만은 이 성적이 별로 안 올라가. 얘가 4423, 4523, 실제 수능에도 433, 죄송합니다. 별로 많이 안 올라갔죠. 그런데 이 학생이 국민대 나노전자물리학과에 합격한 것은 학생부 성적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고 학생부 전형을 합격한, 학생부도 3.3밖에 안 되잖아. 전략이 좋았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이 성적으로 정시에 갔으면 갈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학생부가 3.3밖에 안 되더라도 이런 합격의 사례가 충분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현재 성적이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특히 제 학생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생부 전형에서 자기가 한 4점대 이내인 것 같으면 수시 지원에 최저 학력 기준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가고 싶은 대학에서 그 기준을 통과시키면 생각보다 합격한다. 왜냐? 논술은 추가 합격 비율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학생부는 학생부를 가지고 가겠다고 애초 생각했는데 여러 대학에 질러놨기 때문에 결국은 합격하면 위로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데 그 추가 합격의 비밀은 이제는 학생부는 손 못 대잖아. 수능에 등급을 올리거나 100분위를 올려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학생부가 거의 6점에 가깝죠. 5.9. 얘는 외고 출신입니다. 신촌 메가스타 최수빈이라는 학생인데 고3 때 논술 중심으로 했는데 3.2.2.2 나왔으니까
세장역은 통과했지만 백대일 통과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외고 학생으로서는 점수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재수를 했는데 결국은 쭉 해서 마지막에 2111을 받았어요. 이과생인데. 근데 얘는 의류학과를 죽어도 가고 싶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수시를 보면 유아여대 논술도 의류, 학생부도 의류. 두 개 다 붙었는데 어디를 갔느냐? 학생부. 왜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3단계로 뽑았어요. 1단계가 이과 같은 경우는 3개 과목의 등급 합이 4이네요. 그러면 3개 과목 좋은 거 하면 3이니까. 근데 이화여대가 1단계에서 들어가면 그 학생들은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1단계로 들어갔고 올해는 이게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학생부가.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3개 과목의 등급 합이 5이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5.9도 합격한다. 6점대도 합격할 수 있다. 즉, 그 기준에만 들어가면 거의 합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선발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학생부 전형은 그것만 통과하면 내 학생부가 6점대라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다. 작년도 한양대의 그 브레인 한양 전형에서는 6.7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에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남은 기간에 하셔야 될 건 뭐냐? 자, 6일까지 집중 고민해서 수시 지원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서 딱 결론 내려야 되고 AB형 선택 결론 내려야 되고 딱 7일부터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수능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지 뭐 다른 길이 있는지 수시에 뭐 좀 어영부영 써가지고 수시 1차 보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 성적이 도리어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어문짓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근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비약적인 결과를 내는 애들이 얼마든지 있다. 현재의 나의 약점도 여러분들이 두 달 조금 더 남은 이 기간에 수능에 집중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 2분 초과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두 명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한 2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양지에서 공부했던 우리 조자경이라는 학생이 퍼펙트하게 만점 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 학생이 원래 고3 때는 받은 수능 석차가 전국 한 만등 이하의 성적이었어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전국 수석을 할 수 있었느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왜 공부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지금 65일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 수험생들이 아직 왜 공부해야 되느냐는 분명한 자기 이유가 없는 학생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조자경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재수를 하게 된 이유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실현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다가 자기 인생을 정당화하면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한 번도 공부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65일 남았다고 지금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집중 고민해서 한 4, 5시간은 적어도 자기 인생을 놓고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밤 하셔도 되고 내일 아침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답을 분명히 얻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는 이유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리고 한 10년, 한 15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제자 중에 김종환이라는 학생, 제가 이 설명에 따라마다 많이 이야기한 학생인데 성적이 얼마나 낮았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는 제가 소수를 가르치던 시절인데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애 대학은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우리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에 가면 대불대학도 있고 초당대학은 우리 집안에서 하는 대학인데 막 거기는 전문대니까 좀 그렇고 대불대만 가도 좋겠습니다 할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그러나 어머니나 학생이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초지일간으로 공부를 했어요. 성적도 안 올라가. 얘가 유일하게 안 올라가. 내가 가르친 한 20명 중에. 그런데 수능 딱 한 달 남기고 한 달 남긴 날 서울고등학교 학생인데 학교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학원에 왔는데
눈빛이 평소하고 달라. 그리고 딱 보니까 머리를 싹 밀었어. 빡빡 밀고 왔는데 눈에 형형한 어떤 빛이 쫙 보이는데 말을 못 걸겠더라고. 얘가 너무 이 강력한 뭔가 의지가 있어 보였어. 그러더만은 딱 학원 들어오더만은 가방을 딱 놓고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고 이건 띠인데 이걸 한 30개 만들어왔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딱 한 달 남았어.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써왔고 실제로 얘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바꿨어. 수능 점수로 150점을 올렸어. 한 달 만에. 안 믿으시죠? 그렇게 해서 얘가 당국대 전자공학과를 갔는데 그렇게 한 단계 점프하니까 삼성전자에 입사했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 사원으로서 그래서 얼마 전에 2년 전에 저한테 선생님이 저를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결혼식 주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도 했고 철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하는 훌륭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조작용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공부할 이유를 적어도 두세 시간 고민해서 분명히 답을 찾아라. 그냥 공부하면 점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앞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예상해라 했지만은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강력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하나 써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기적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강하면 그 열망을 다 시그마하면 이 시그마 K1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